네, 체리파워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보통 시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골에 가면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상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정말 시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시골에서 살면 생활비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경제감념이라는 게 좀 적어서 우리 체리맘님한테 물어봐서 그걸 좀 한번 저희 경험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상 도시에서 살 때보다 저희가 내려와서 살 때 지출이 많이 줄었나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그 지출 그 항목이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은 그 관리비라는 거는 시골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집에 대한 관리비가 없고 아파트 생활을 안 하니까 물론 여기 읍에 나가도 아파트 있으니까 거기에는 관리비가 있지만은 이제 저희 경우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리비가 없죠. 거의 제로고 그 다음에 또 지출부 적은 부분이 또 저나 또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뭐 그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한테 나가는 거. 옷이라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많잖아요. 액세서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근데 화장품도 제가 보니까 선크림 있죠. 선크림하고 여자들 이렇게 비비크림 바르잖아요. 비비크림 그거는 좀 많이 써요. 매일 거의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에 살 때보다 오히려 도시에 살 때는 제가 외출하지 않으면 거의 화장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든 안 하든 거의 360일 정도는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선크림 많이 발라야지. 그나마 또 이제 햇볕을 좀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화장품을 거의 비싼 거 사보지도 않았고, 양이 많이 줄고, 또 이상하게 또 필요한 걸 또 주위분들이 많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기, 아직도 쓸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야금야금 쓰고 있고, 그런 부분. 또 의류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예쁘고 좋은 예쁜 옷 입고 그럼 좋기도 하겠지만 일단 일하기 편한 옷, 또 추리닝 같이 그런 옷도 좀 편한 옷이 많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또 따뜻한 옷, 또 여름에는 덥지 않고 햇볕을 좀 가릴 수 있고 위에도 가릴 수 있는 난방도 많이 필요하고 제가 필요한 위주로 사다 보니까 이제 제 스타일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옷을 입을 때가 많은데 그런 의류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진짜 도시 살 때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가계부를 쭉 썼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때 보면은 한 달에 지출을 못해도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지출하는 부분이 꽤 됐어요. 옷, 의류값만 해도 계절별로 옷 사야지, 또 속옷 사야지, 또 신발 사야지, 뭐 또 모자 사야지. 하여튼 보면은 쇼핑하잖아요. 인터넷 쇼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잖아. 나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근데 여기는 한정돼 있고 주로 이제 그런 거 고를 때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시간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에 대한 지출이 몇십만 원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대폭 줄었어요. 저희 가정을 이제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의료보험이나 보험비가 좀 줄었죠. 의료보험은 또 저희가 혜택을 받아서 50% 받아서 지금 뭐 3만 원 돈을 내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일반 보험도 이제 농업인 보험이라 해서 농협에서 보조, 그러니까 그거 겹드니까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한 1년 동안에는 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만 저희 가정뿐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의 보험료가 몇십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거 나가죠. 뭐 연금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쳤어요. 가지를 다 치고 좀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하나씩만 들고 지금 현지 내는 게 농업인 보험하고 의료보험하고 우리 남편 거 하나, 제 거 하나 그 대신에 든든하죠. 보장 내용 좀 확실하게 해서 많이 줄어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겨울에 난방이 저 화목난로인데 난방비가 나무를 사든지 아니면은 옆에 주위에서 나무를 이제 베서 조달을 하든지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는 안 사고 저희가 이제 틈나는 대로 준비를 하죠, 가을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난방비도 돈으로 사자면 저희가 겨울을 봄까지 필요한 금액은 돈으로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 정도면 한 3월, 4월 달까지는 뗄걸요?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이 화목난로의 장점이 있잖아요. 한번 불 꺼트리지 않으면 이 온기가 오랫동안 있어요, 집안에.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따뜻해요. 솔직히 저희는 막 반팔 입고도 겨울에 지내는데, 시골이니까 엄청 춥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 안은 정말 따뜻해요. 더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또, 외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잖아요. 외식도 솔직히 여기 영동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동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맛에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외식이라는 게 저녁에 나가는 거보다 주로 읍에 나갈 때, 낮에 볼일 있을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외식의 그 차원이 틀려졌죠. 여기 와서는 이제 외식한다는 게 칼국수, 뭐 막국수, 다 국수로 나가네? 어쩌다 가끔 뭐 분식류 먹고 간단하게 먹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는 칼국수가 5,000원 이상짜리가 없어요. 둘이서 10,000원이면 배불리 먹고 또 맛있는 집은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니까 외식비가 한 달에 5만 원도 안 돼요, 어쩔 때는. 그리고, 배달 음식이 거의 없으니까 배달을 안 시켜 맞아요, 먹잖아요. 진짜. 도시에 살때 우리 얼마나 배달 많이 시켜 먹어. 진짜 밥하기 싫고, 누구 오면은 뭐, 그 책자 있죠? 정말 저 며칠 전에 그 책자 보고 둘이서, 와, 이런 거 진짜, 그걸 뭐라 그러죠? 배달 시켜 먹는 거. 그걸 보고, 아,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진짜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시골 살면서 그런 거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배달이 어딨어요? 이런데 저희가 차 타고 또 나가야지 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녁 외식보다는 낮에 볼일 있을 때, 읍이나 시내 나갔을 때, 잠깐 둘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한 달에 5만 원?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뭐일 다니고 바쁠 때는 외식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만 원도 안 나갈 때 있어. 그 부분에서 또 많이 절약이 돼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뭐 교육비는 집집마다 틀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빼놓고 얘기하고 교육비는 다 어차피 또 교육비가 들어가다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살게 되면 도시만큼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그거는 집집마다 개개인의 사정이니까 그거는 제껴놓고 굉장히 그 부분도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이 또 줄어드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공과금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공과금도 우리가 또 농업전기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전기 좀 쓰는 건 양은 비슷하거든요. 도시에 살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쓰는데도 조금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기요금이. 왠지 수도세 같은 것도 모르겠는데. 안 나오고. 수도세도 저희는 지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솔직히 마음껏, 여름에는 얼마나 물이 시원한지, 엊그저께 친정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저는 자꾸 이 수도꼭지를 자꾸 돌리는 거예요. 물이 안 차고 오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더운데 또 온수로 설거지를 했나 싶은데, 그게 온수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온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너무 시원한 물에 익숙해져 있어갖고,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그제물 온도에 제 손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찬물이 안 나오나 보다. 왜 이렇게 물을 틀어놨지, 뜨거운 물을? 그 정도로 물 온도가 차요. 그래서 저희는 물을 또 풍족하게 쓰고 있어요, 진짜. 물만큼은 정말 좋은 물, 또, 수도세 1원도 안 되는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정말 저희들이 또 혜택을 받고 있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도시에서 씀씀이가 꼭 우리 생활에 크게 100% 완전히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고 살았구나. 그런 걸좀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결론은 도시에 살 때보다 많이 줄어든다가 맞는 건가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그 부분에선 줄었지만, 또 이런 시골에서 꼭 필요한 돈이 또 있어요. 그치. 갑자기 우리 기계들 많잖아요. 농기구도 많고, 뭐 SS기부터 몇 대가 있는데, 그게 얘네들이 잘 운행해주면 좋은데, 또 고장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또 고쳐야죠, 또.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저희들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에 들어가는 뭐 비품들도 많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또 지출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고, 또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고양이, 또 강아지들. 그 사료 값도 사료값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 차죠? 예, 그것도. 그게 거의 우리 외식비 나가는 것만큼 나갈 아, 수도 진짜 저희 있어요. 쌀값보다, 제 쌀값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요. 오늘도 2포대를 사왔는데, 뭐 강아지들이 한 마리는 크니까 걔 먹성이 진짜 많아서 많이 먹긴 하는데, 그런 건꼭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또돈 없다고 뭐 어렵다고 애도 아이들 굶길 순 없잖아. 굶길 수는 없고, 저희가 진짜 우리가 알 먹고 안 먹었지. 굶을지언정.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도시에 살 때보다 많이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는 필요 없었는데 자가주택을 갖고 있어 움직이니까 이게 도시에 있을 때보다 이 개인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농막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그 유지 보수하기에 돈이 들어가요. 계속해서 그런 돈이 들어가고 또 도시에서는 내가 차를 운행하면 딱 차에 있는 기름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거 이외에 모든 장비들, SS기, 그 다음에 그 엔진톱, 또 예초기, 그 다음에 운반기, 기타 등등의 모든 장비들이 다 기름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말통을 떠넣고 기름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값도 또 무시 못하게, 아무리 보조를 받아서, 할인받아서 보조를 받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기름값 들어가는 것도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죠. 뭐가 고장이 많이 나요. 고장이. 그리고 이제 계절별로 또 이제 막 교체해야 될 것도 꼭 생기고, 이게 아파트가 아니니까 추위에도 약간, 이렇게 좀 민감해 있죠. 더우면 더운 대로 또 저희가 뭐 차광막 칠 건 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마다 또 그쵸? 구입하기도 네. 하고, 또 찢어진 데 있으면 어떻게든 보수하고, 그런 거 사소하지만 적은 돈이지만 그런 돈이 꼭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죠. 연통도 교환해야 되지. 때에 맞춰서. 그 다음에 비닐도 그 앞에 테라스 같은 데 방충망 붙였다가 비닐 붙였다 방충망 붙였다 비닐 붙였다 그 계절별로 움직여야지. 그런 비용들이 소소하게 굉장히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요. 저번에 계집도 보수할 때도 그것도 고물상에서 처음이지만 그것도 몇만 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시골에서는 쓰게 되는데 이제 항목이 틀려지는 거죠. 그 도시에서 많이 쓰던 그 꼭 필요 삶에 꼭 필요하진 않지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썼던 돈들이 고스란히 거꾸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내가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돈이 늘어나는 거죠. 시골에서는 도시에서는 그냥 관리비라는 돈으로 충전 쓸 수 있는데 관리비 이상으로 더 많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 뭐 마당에 필요한 것들 사는 그게 관리비지 뭐 관리비 이상으로 여기서 또 들어간다는 거지 이 안에 그래서 실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가정은 그 부분 도시에서 영유하고 살았던 부분이 아주 컸던 사람들한테는 여기 들어오면 그거보다 그거만큼은 쓰지 않을 거니까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워낙 도시에서 검소하게 사시고 절약하셔서 사셨던 분들은 시골에 와도 그렇게 절약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 많지 누구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 가면 뭐 돈 들어갈 때가 있어. 돈 들어갈 때 없어. 하지만 실상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5월 달쯤에 되면은 각종 뭐 많은 심잖아요. 모종 너무 비싸요. 고구마라든지 고구마부터 해갖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 오이, 호박, 뭐 깻잎, 뭐 여러 가지 저희들 양식거리를 심는데 그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마다. 그리고 해마다 이제 뭐 양이 또 틀려질 수 있잖아.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고추를 좀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목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지도 않은 거. 내가 1년 살면 그 다음에 이건 안 들어가겠지 하는데 내년에 또 다른 양식으로 또 들어가고 그런 돈들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로 그렇게 시골에 왔다 그래서 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그런 프로 보면은 아니나 그런 프로나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 보면은 정말 몇십만 원 갖고 살고 어떻게 그래 저하고 정말 영위가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글쎄 그분들은 핸드폰도 없지 않나? 최소한 있더라고. 최소한 진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줄지 않아요. 통신비 같은 거는 인터넷, 텔레비전, 통신비 이런 것들은 똑같잖아요. 시골이나 오히려 여기가 저기 IPTV나 이런 건 인터넷 비용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지라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오지예요? 네, 오지죠 우리는. 우리 오지 사는구나. 우리는 오지지.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더 오히려 더 통신비는 뭐 여기 하나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은 것 같고 실상은 이렇게 항목이 변했을 뿐이지 들어가는 돈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도시나 이 시골이나. 그리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식성이 좀 바뀌면 식비도 진짜 좀 절약될 텐데 아직 둘 다 식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또 남편 식성은 또 이제 주로 이렇게 기름 잘잘잘 흐르는 냉동식품류. 그게 또 냉장고에 차곡차곡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저도 같이 먹게 되니까 그런 게 바뀌지 않아서 마트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가면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사서 또 쟁여놓기도 하고
그런 부분 따지면 식비 우리 얼마 드는지 알아, 혹시? 자기 생각 얼마 들것 같아? 15만 원? 보셨죠? 15만 원이래요, 15만 원.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정말 진짜 어려울 때 아무리 아껴 써도 30만 원 써요. 근데 좀 이게 좀 돈이 좀돌때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60, 50. 있는데도 또 사고 나가면 또 사는 거야, 습관상. 그런 게 무시 못해요. 마트를, 그러니까 제 정답은 나가지 말아야 돼, 일단. 왜 나가지 말고 마트를 들어가지 말아야 돼. 들어가면, 이거 언제 먹을지 모르면 일단 쟁여두는 거야, 그게. 삼시세끼 봐, 얼마나 마트 나가는 거 좋아해. 얼마나, 아유. 가브레 가면 삼시세끼 가면 다 마트 가는 거 아니, 엄청 돈만 좋아해. 있으면 좋지, 나도. 돈만 있으면 진짜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지. 여기 와서 냉동 피자도 있어야지. 피자를 먹을 일이 뭐가 있어. 시켜 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지. 삼겹살 있어야지. 어? 또 라면 떨어뜨리면 안 되지.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또. 언제 또 나갔다 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항상 있어야지. 참기름 그런 거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식용유. 밀가루. 특히 밀가루 같은 거, 국수. 그것만 사게 되나요, 마트 가면? 그 옆에 것도 또 사게 되고, 뭐 세일한다 그러면 또 짓고, 또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사게 되고, 그래서 마트를 아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진리야. 왜 옥션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 옥션도 마찬가지고, 쿠팡 옥션인데, 요새는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는데, 일단 들어가면, 일단 차단 다 시켜야 돼. 제 것도 차단하면 될 것도 차단 들어가죠. 돈이 참 우습잖아요. 요즘 10만 원뭐 있어봤자 쓸게뭐 있어요. 마트 가도 10만 원 그냥 몇개 집으면 금방 10만 원이야. 쓸게 없어요, 그 결론은 어차피 들어갈 돈은 들어간다. 어차피 쓰던 거에서 줄지만 각자의 그 생활 패턴이 달려 있다.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수 없다. 우리의 과정을 얘기한 거죠. 남의 과정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골에서 살고 있고, 시골 이제 귀농 5년 차인데, 5년 차 동안 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가 씀씀이가 큰지, 아니면은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생활 패턴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저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항목이 바뀐 거야. 항목이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정말로 좀, 농사를 지니까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계절별로 매달달이 어려운데, 그때는 팍올 줄어요. 수도 없고. 팍 줄고, 마트가 10번 갈거두 번으로 딱 줄고, 외식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끄집어 버텨, 먹는 버텨. 거야. 밀가루 있으면 근데 수제비 시골 사람들이 다 먹고. 그런 거 같아, 농사 짓는 근데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산 거야.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저기 열어보죠? 그럼 먹을 게 천지예요, 솔직히. 언제적 떡인지 떡도 있고, 맨날 스파게티 항상 집에 있죠? 밀가루 항상 집에 있죠? 강력분, 중력분, 그 종류별로 다 있죠? 얼마든지 외식 안 하고 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귀찮은 거야. 둘이 읍에 나가서 볼일 보면은, 일단 먹으면 간단하고 좋잖아요. 짜장면을 먹던, 뭘 먹던. 근데 먹고 나면 이제 한달 결산하면 어느 달은 외식이 막 그런 것만 먹었는데도, 응? 돈 5만 원, 10만 원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 그거를 딱 끊는 거죠. 일단 줄일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식비밖에. 다른 건더 이상 못 줄여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험료 줄었죠. 옷, 원래 옷도 안사 입죠. 그러니까 거기서 줄이니까 한 2, 30만 원확 줄어요. 진짜로. 근데, 그랬다가 뻥돈 이제 농사 지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그그 전에 한두 달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공과금도 밀리고 뭐좀 밀릴 수도 보험도 좀 밀리고 밀린단 말이에요. 그게 농사 지면서 다시 뻑 그걸 또 지출을 떼어야 되니까 그걸 확 들어가 버리니까 또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놓으면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평균. 그러니까 안 쓰는 달안 쓰더라도 그 다음번에 쓰게 될 때는 그거보다 배를 써가지고 결국은 똑같이 맞추니까 뭐 도시에서 산다 그래서 도시 시골에 산다 그래서 지출이 바뀌지 않는다. 지출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우리 경험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또더 아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좀막그 탐욕이 생겨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사고 싶고, 남편 같은 경우는 뭐또 만들기 좋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싸다는 이유로 살때 있잖아요. 뭐 인터넷 쇼핑하다 보면 싸다니, 이거 싼데, 이거 만 원도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몇번안 쓰고, 쓰라니 또 어디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뭐 있는 거 보면은, 아, 좀 생각을 더 하고 사야 되겠다. 아무리 만원 미만짜리라도 그게 모아지면 또 큰돈인데, 없을 땐 정말 그 돈도 아쉬운데,
그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나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가게 쓰면서도 아 이거는 정말 꼭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출들이 정말 체크가 많이 돼요. 어쨌든 보면은 내가 이걸 왜 샀지? 진짜 한 3, 40만원은 요번 달도 아마 그렇더라고요. 저번 달도 그렇고 보면은 아유 옷도 좀 한꺼번에 사지 말고 그냥 지금 요번 달에 의료 지출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좀 후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따 안 사면 또 언제 사 맨날 또 이 옷 입을 거 없어 그랬는데 좀 조금 돈 조금이라도 있을 때 사지 그러다 보면 지출이 늘어나더라고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엄청나게 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제일 처음에 드렸던 명제가 그 시골에 내려가면 도시에서 살 때보다 생활비가 많이 줄어든다. 라는 명제는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리다. 근데 줄어든다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마 분명히 계세요. 네. 또. 네. 뭐, 그분들 사정은 그런 분들의 또 생활 파트너에서 그렇게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보는 일반적인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사진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 생활했을 때는 지출이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 거의 비슷하다. 그게 이제 우리 또 생각나는데 지출 많이 줄었는 데는 어디 여행이나 어디 그런 부분은 또 많이 여행을 아예 못 갔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주위 분들 외에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신 분들 저희들 친한 지인분들 그러면 저희랑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시골 가면 더 안 쓸 줄 알았대. 근데 막상 와 보니까 왜 이렇게 살 게 많고 필요한 게 많고 고쳐야 될 거 많고 한 초반 전에는 몇 년 동안은 계속 사야 돼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 오면은 한 2, 3년 길게는 5년까지는 계속 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것 같아. 왜 그러면 아파트나 도시는 이렇게 공간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 24평, 23평 뭐 그 한정되는데 저희는 이 공간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바깥 뭐 야외 공간도 있고 창고 공간도 있고 공간들이 많잖아요. 나눠져서 근데 그 공간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또, 부수적으로. 또,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또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또 자가로 고치면 좋지만 안 되는 부분은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장마는 장마대로. 그런 것도 생각하면 결코 만만치 않다, 생활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짜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보다 제 생각엔 도시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아이들까지 만일에 있다면 저희가 부부만 살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생활비 잘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그냥 호상처럼 시골 가면 조금 들어 내가 뭐 심어서 다 먹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이에요. 몇 달. 그리고 그때는 마트 가도 싸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저희도 막 풍족하게 있어. 막 고추도 있고 막 있어. 마트 가면요. 그때는 더 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이거 텃밭에 참고 하고 이제 지금도 얼마나 비싸요. 야채가. 비싸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막 풍족했을 때가 또 생각나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챙겨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쌀 때는 나만 싼 게 아니고 저기도 싸고 다 있어요. 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말이 길어져서 이상하게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둘이 이제 이런 이렇게 카메라 놓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막해요. 무슨 말 해야 될까 막막하다가 막 하면은 이제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뭐 저희가 뭘 짜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틀만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데 하다 보면 아 이 말도 해야지 아 맞아 이거 생각났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10분만 찍어야지 했던 것도 이렇게 보면은 한 30분 될 때 있고. 들으신 분들 얼마나 지루하시겠어요. 또 행사수술하고 저희가 아직도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도면 잘해. 아 잘해요? 또 남편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제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본을 딱 이렇게 멋있게 짜고 말을 유창하게 막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희는 뭐.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시고 인내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내력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동영상 마치고요. 내일 또 다른 주제 갖고 또 저희 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작용 안 해. 더 흔들어야 돼? 더 흔들어야 돼. 여기 가까이 하고 안녕해. 안녕. 안녕.